안녕하십니까. 조스쿨TV 조부장입니다.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컨텐츠를 소개하면, 이 컨텐츠는 30대 전직 국어교사가 산 책을 하며 한 주간의 제 이야기를 하고 책을 한 권 소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업로드 되는데 챙겨보시면 인생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억지 웃음을 지양하고 편안함을 지향합니다. 지난 영상 댓글 중 이 컨텐츠를 소개하는 가장 정확한 댓글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도대체 난 그냥 길거리만 찍고 대충 자기 생각 일주일만 정리해서 말하고 별로 재미있지도 내 인생에 의미도 있지 않은 이 유튜브는 왜 영상만 뜨면 보는 걸까? 이해는 안 되지만 알게 모르게 계속 보고 의미 있는 채널인 듯. 정확합니다. 그리고 댓글 감사합니다. 오늘의 산책거리는 역시 집 근처입니다. 부산 전포동인데 부산 진소방서 뒤쪽에 위치한 소위 말하는 전리단 길입니다. 저는 이 이름을 별로 안 좋아해서 쓰고 싶지 않은데 대신할 말이 없네요. 서울 이태원의 경리단 길에서 따온 말인데 굳이 왜 아류를 자청하는 네이밍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원래는 전부 공구상과 자동차 부품 가게였던 곳인데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각종 카페, 편집샵 등이 위치한 곳으로 변모하였습니다. 물론 아직도 공구상가나 부품 가게들이 남아있어 독특한 느낌이 듭니다. 인스타그램의 유행과 함께 이런 곳들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동네에 산 지 6년 정도 되었는데 그 사이에도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세상이 정말 빨리 변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도 잘 보내셨나요? 2월은 마무리와 시작이 교차하는 묘한 느낌입니다. 다른 달과 달리 짧기도 하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뭐 이런 느낌입니다. 2월은 특히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해 봅니다. 한 주간의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저는 평소처럼 일하고 평소처럼 쉬고 별다를 게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뭔가 지난주랑 다른 경험들이 있네요. 첫 번째는 신속 항원 검사. 아, 이번 주는 진짜 오미크론 영향으로 난리가 난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1일 확진 환자가 5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지만 사실 저에게는 그렇게 체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할 때를 제외하고는 집에 박혀있는 아싸라. 저는 이 시국에도 한 번도 접촉자로 분류된 적이 없어 PCR 검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조심하기도 했지만 운이 좋았죠. 이번 주에 뉴스를 보다가 지금 감염된 친구가 없다면 당신은 친구가 없는 것이라는 문구를 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 친구가 없나 봐요. 방심했는데 와이프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신속 항원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산에 위치한 송상영 광장의 임시선별 진료소를 함께 방문했는데 줄이 엄청나더군요. 방역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 정말 고생하시겠다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남의 일인 줄만 알았는데 우리 일상 속에도 침투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학교를 그만두었지만 주변의 이야기를 들으면 학교도 난리가 난 것 같습니다. 이야기만 들어도 다들 힘들 것 같습니다. 학교만 그런 게 아니라 전 국민이 다 힘든데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동계올림픽을 하는데 이상하게 그런 것도 눈에 안 들어오네요. 다행히 와이프는 음성이고 아무 문제도 없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지만 더욱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독자님들도 항상 건강이 최고입니다. 한 주간의 이슈 두 번째는 지금 우리 학교는. 이번 주는 일하는 시간 말고는 넷플릭스 드라마 지금 우리 학교는에 빠져서 보냈습니다. 당연히 스포할 생각은 없으니 안심하고 들으셔도 됩니다. 제가 학교 입시 인생에 대한 즐거운 이야기를 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니 이 드라마를 안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재밌게 보았습니다만 이걸 12부까지 길게 만들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과 주제의식을 지나치게 선명하게 제시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컨텐츠가 넷플릭스에서 선전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저는 학교폭력 전담교사를 3년 한 경험이 있습니다. 학교 구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면 교사들은 수업, 담임 외에도 업무라는 게 있는데
업무는 교사들마다 다 다릅니다. 그 업무로 제가 학교폭력 전담교사를 3년 한 거죠. 하고 싶었느냐? 당연히 하기 싫었죠. 기피 업무 중 하나이니 저에게 온 거죠. 왜 기피 업무냐? 권한은 없고 책임만 있기 때문이죠. 제가 학교폭력 업무를 맡아서 하면서도 많은 일이 있었고 세상을 많이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나쁘기만 했던 경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학교는 이라는 드라마가 좀비물이라는 사실만 알고 보기 시작했는데 내용상 학교폭력이 주요 요소로 들어있었습니다. 그런 요소들이 나올 때마다 많은 공감이 되었습니다. 과학 선생님이 좀비 바이러스를 만든 이유가 본인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와 관련 있었습니다. 스포가 될수 있으니 내용 설명은 여기까지. 지금부터는 제 경험 이야기입니다. 학교폭력 전담교사를 하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본질적인 문제 해결은 할수 없고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 모습이었습니다. 정해진 매뉴얼대로 깔끔하게 서류 작업을 해야 학교도 교사도 일단 피해가 없기 때문이죠. 물론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지도하지만 학교폭력 발생을 막는 것도 발생한 사건을 다루며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지도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교육적 차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게 되죠. 그런데 말이죠. 과연 이런 일련의 교육적 절차를 통해 피해 학생의 마음이 풀릴까?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야만의 시대에 고등학교를 다니며 선배들에게 폭력을 당한 적이 있고, 그 선배들이 선생님께 혼나는 모습을 보았지만, 그렇다고 제 마음은 1도 안 풀렸거든요. 폭력의 예방은 교육적 차원에서 학교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게 맞지만, 폭력의 처벌은 사법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법적 차원의 해결이 현재 시스템에서 불가능하니 인터넷 제보, 댓글 테러 등의 사회적 차원의 처벌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차원의 처벌은 또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배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치권에서 면피용 법령 개정만 할게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면피용 법령 개정으로 예방교육 횟수만 늘려봐야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됩니다. 이 드라마에 나오는 명대사 하나만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를 지킬 사람은 우리밖에 없다. 슬픈 말입니다. 또 맞는 말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아직 안 보신 분들은 한 번쯤 봐도 좋은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이야기를 너무 길게 했네요. 제가 재밌게 보긴 했나 봅니다. 한 주간의 이슈, 세 번째는 음력 생일. 부모님은 생일을 음력으로 챙기시는데, 제가 아버지 생일에 연락드리는 걸 깜빡했습니다. 물론 식사나 용돈 같은 건설 명절에 챙겨드렸습니다만, 전화 한 통이라도 해드려야 하는데 깜빡했습니다. 그런 적이 없는데, 저도 나이가 들었나 봐요. 연세 많으신 구독자님들, 어린 놈이 나이 탓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음력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걸 문화적으로 놔둬야 할지, 양력으로 통일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저는 조승연의 탐구생활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자주 보는데요. 각 나라별 절대 바뀌지 않는 특이한 문화라는 영상에서 우리나라가 버리지 못하는 것으로 한국식 나이 셈법을 들더군요. 이것을 확장해 보자면 한국식 시간을 들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력과 양력이 공존하고 한국식 나이와 만 나이가 공존하는 세상. 옳고 그름을 떠나 특이한 문화는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내년부터 아버지 생일 절대 안 까먹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주간의 이슈는 끝. 이게 평소에 사람을 잘안 만나서 그런가? 왜이 시간에 할 말이 이렇게 많죠?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는데. 다음은 한 주에 한권 읽기 시간입니다. 이번 주의 책은 김정훈 작가님의 바닷가 작업실에서는 전혀 다른 시간이 흐른다입니다.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 갑자기 생각나서 이번 주에 한번더 읽게 되었습니다. 김정훈 작가님은 독일에서 문화심리학을 전공하신 분으로 각종 강연 및 방송 출연으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2012년 돌연 자신이 지난 50년 동안 떠밀려 살아왔음을 깨닫고 앞으로 50년 동안에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만 하겠다고 결심한 후
교수라는 안정적인 직위를 박차고 그림 공부하러 일본으로 유학길에 오른 분입니다. 그가 화가로 돌아와 머무르기로 선택한 곳이 서울이 아닌 여수였고 그 공간에서 쓴 책이 이 책입니다. 몇 구절 소개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보잘것없이 작은 공간이라도 내가 정말 즐겁고 행복한 공간. 아무리 혼자 있어도 전혀 지겹지 않은 공간. 온갖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꿈꿀 수 있는 그런 공간이야말로 진정한 내 슈필라움이다. 물 때는 어쩔 수 없는 시간이다. 살다 보면 물 때와 같은 참으로 어쩔 수 없는 시간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 물이 들 때가 있고 나갈 때가 있다. 잘될 때가 있으면 안될 때가 당연히 있다. 이 물때와 같은 시간마저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조급합니다. 항상 잘 되어야 하고, 안 되면 불안해 어쩔 줄 모르는 조급함 때문에 참 많은 이가 불행해졌다. 자주 웃고 잠푹 자는 게 진짜 성공이다. 특정 감각만이 절대화되면 상식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된다. 소통 불가능해진다. 정치적 성향에 따라 신문과 방송 혹은 유튜브나 팟캐스트 따위로 감각적 기반이 전혀 달라지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다. 분노, 적개심을 야기하는 파괴적 정서가 아니라 공유하며 교차되는 공통 감각적 경험을 아주 치밀하게 고민해야 한다. 문화예술 정책은 그런 걸 하는 거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는 그렇게만 가능하다. 교수, 기자, 선생과 같이 말과 글로 먹고 산 사람일수록 손으로 직접 하는 일을 해야 한다. 그래야 말년에 성품이 무난해지며 꼰대를 면할 수 있다. 평균 수명 100세 시대에는 하면 된다가 아니다. 되면 하는 거다. 구불구불 돌아가며 살아야 동화처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는 거다. 부딪히면 돌아가는 곡선을 심리학적으로는 관대함이라고 한다. 오늘날 한국인들이 가장 못하는 거다. 이렇게 곡선의 섬에서 직선의 삶에 관한 메타인지적 통찰을 얻는다. 이외에도 공감이 되는 말은 정말 많았지만 이번 주에 저는 소개드린 구절들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김정훈 작가님의 책은 거의 다 읽어보았습니다만 기본적인 연구 주제는 인간은 언제 행복한가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은 언제 행복하신가요? 혹시 답을 못 하시겠다면 제가 소개드린 책도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보다 보면, 아니, 듣다 보면 뭔진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도움이 되는 채널, 조스쿨TV 조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